지난 20년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해온 저희 MDS 테크는 고객의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1위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모바일, 자동차, 국방항공, 의료,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DS테크 김종찬입니다. 오늘은 STM32MP1 성능 분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공급하는 ARM 스트림라인과 라우터바 트레이31을 STM32MP1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STM32 에코시스템과 디버그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STM32MP1에 내장된 디버그 기능을 이용해 ARM 스트림라인과 트레이31로 성능을 분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TM32 시리즈 에코시스템입니다. STMicroelectronics는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크게 8비트 MCU인 STM8과 32비트 ARM 코어텍스 프로세서인 STM32 시리즈로 나누어지며 STM32는 다시 코어텍스 M 기반의 STM32 MCU와 코어텍스 A가 내장된 STM32 MPU로 구분합니다. 오늘 설명은 주로 STM32 MP1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대부분 내용은 STM32 MCU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STMicroelectronics는 타깃 설정, 코드 생성이 가능한 STM32 큐브 MX를 무료로 지원할 뿐 아니라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서드파티 에코시스템을 제공합니다. S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툴 에코시스템 파트너 중 ARM은 반도체 설계 선두 기업으로 ST를 포함한 많은 반도체 제조사에서 다양한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I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RM 디벨롭먼트 스튜디오, 카일 MDK, 카일 유링크 등 다양한 개발 도구도 제공합니다. 디버거 전문 회사인 라우터바의 트레이32는 제조사에 상관없이 ARM, 파워PC의 100종 이상의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코어를 지원합니다. 프로세서, OS가 달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트레이32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RM은 통합 개발 환경으로 최신 IP 포함 모든 ARM 코어를 지원하는 ARM DS와 코어텍스 M에 특화한 카일 MDK를 제공합니다. ARM DS는 ARM에 최적화한 컴파일러로 성능 분석 도구인 스트림라인 퍼포먼스 어널라이저, GPU 디버깅을 위한 말리 그래픽 디버거, 그리고 코어텍스 M 전용 개발 환경인 카일 MDK를 함께 제공합니다. ARM 카일 MDK는 코어텍스 M 기반 MCU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팩과 RTOS, 가상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두 통합 개발 환경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RM DS는 코어 제조사인 ARM에서 만든 통합 개발 환경인 만큼 최신 코어를 가장 빠르게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자가 친숙한 이클립스 환경 채택으로 사용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트레이31을 포함한 서드파티 도구와 연동이 용이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한 GUI와 높은 확장성 제공으로 개발 시간 및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ARM DS와 함께 제공하는 스트림라인 퍼포먼스 어널라이저는 애플리케이션의 CPU 실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링 기반 프로파일러입니다. CPU 실행 정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성능 분석이 용이합니다. 스트림라인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인증 컴파일러를 제공합니다. ARM 기능 안전 인증 컴파일러는 자동차, 의료, 철도 등각 산업별 기능 안전 표준에 따라 최고 안전 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TUV 수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함 보고서, 인증 매뉴얼 등 관련 문서들과 장기 유지 보수를 제공하여 까다로운 소프트웨어 인증 절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안전 인증 패키지는 ARM DS 골드 에디션, 카일 MDK 프로페셔널 에디션에서 제공합니다. 코어텍스 M 전용 개발 환경인 ARM 카일 MDK는 ST 등칩 제조사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디바이스별 다양한 예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팩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는 네트워크, USB, 파일 시스템 등의 미들웨어와 코어텍스 M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리 RTOS에 대한 예제도 다양하게 제공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TX RTOS는 카일이 제공하는 오픈소스 RTOS로 양산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RTOS 표준 인터페이스인 CMCS RTOS2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유연한 스케줄링 및 5KB 미만의 최소 메모리만 사용합니다. 또한 Kyle MDK의 이벤트 레코드 기능을 이용하여 RTX RTOS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으며 기능 안전 인증 요구사항을 위해 RTX RTOS, C 라이브러리 등 각 산업군별 표준 인증을 획득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푸사 RTS를 지원합니다. ARM 버추얼 하드웨어는 Kyle MDK 프로페셔널 에디션에서 제공하는 가상 플랫폼으로 실제 타깃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시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STM32U5와 같은 서드파티 가상 하드웨어는 IoT 개발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모델링한다는 목표로 제작한 가상 플랫폼으로 현재는 CPU, 센서 및 연결 모듈까지 구현하고 있으며 곧 MPU 등 서드파티 IP 블록까지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ARM 버추얼 하드웨어는 CI/CD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32는 프로세서와 하드웨어 설계에 따라 최적의 제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JTAG 혹은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를 지원하는 파워 디버그, 코어텍스M 전용 디버거인 마이크로 트레이스, 4빗 ETM 트레이스를 지원하는 콤비 프로브, ARM ETM 또는 파워PC 넥서스를 지원한 파워 트레이스 등 다양한 제품을 지원합니다. ST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평가 보드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뉴클레어 보드와 디스커버리 키트로 핵심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개발할 수 있으며 별도 보드나 액세서리를 통해 다양한 커넥티비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의 모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이밸류에이션 보드 또한 제공합니다. 그 외 여러 파트너사를 통해 다양한 평가 보드를 제공합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에서는 STM32MP1 EV1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트레이32 파워 디버그는 타깃과 JTAG 커넥터를 통해 연결하며 소스코드 디버깅, 브레이크포인트 등 기본 기능 외에 스크립트를 이용한 자동화, 페리페럴 브라우저를 통한 주변 장비 제어, 어웨어를 이용한 OS 디버깅 등이 가능합니다. 파워 트레이스는 파워 디버그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며 코드 흐름과 데이터 변화를 저장 및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디버깅, 성능 분석 및 코드 실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 트레이스 사용을 위해 JTAG 외에 별도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STM32MP1 디버그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TM32MP1은 ARM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디버그 기능을 충실히 구현해 개발자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디버그 블록별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JTAG 인터페이스를 통한 타깃 동작 제어, 메모리 변수 레지스터 읽기 쓰기는 기본적인 디버그 기능입니다. STM32MP1은 5핀 표준 JTAG 혹은 2핀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를 지원합니다. 디버그 인터페이스 설정은 ST가 제공하는 STM32 큐브 MX에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T32도 핀 구성에 맞게 옵션만 변경하면 됩니다. 5핀 JTAG과 2핀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는 기능상 차이는 없기 때문에 2핀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를 선택하면 나머지 핀을 GPIO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STM32 MCU 중 2핀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STM32MP1은 209MHz로 동작하는 코어텍스M4 코어 하나와 800MHz로 동작하는 코어텍스A7 듀얼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어텍스M4 코어는 FPU를 통한 부동 소수점 연산과 MPU를 통한 메모리 보호 기능을 포함하여 그 용도를 넓혔고 코어텍스A7은 성능 향상을 위한 코어마다 별도의 32KB의 인스트럭션 데이터 캐시와 256KB의 통합 L2 캐시를 제공합니다. 또한 MMU의 트러스존 구현으로 보안 관련 기능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STM32MP1에 내장된 3개의 코어와 디버그 서브시스템은 크로스 트리거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간의 동기화된 제어가 가능합니다. 디버그 전용 컴포넌트인 ETM, DWT, ITM 등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ETM은 코어텍스 A7, 코어텍스 M4에 모두 구현되어 있으며 코드 흐름 정보를 생성하여 디버깅 성능 분석에 활용합니다. ETM은 코어에 따라 생성 정보가 조금씩 다르며 코어텍스 A7 ETM은 코드 흐름 정보 외에 데이터 변경에 대한 정보도 함께 생성합니다. PMU는 코어텍스 A7에만 구현되어 있으며 캐시 접근, 클럭 사이클 등 성능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합니다. DWT와 ITM은 코어텍스 M4에만 구현되어 있으며 데이터 변화,
인터럽트, 클럭 사이클 등에 대한 정보를 생성합니다. 각 코어에서 생성한 디버그 정보는 퍼널을 통해 수집하여 작은 사이즈의 칩 내부 메모리인 ETF에 저장하여 디버깅에 활용하거나 TPIU를 통해 프로세서 외부로 출력하여 디버깅 성능 분석 및 코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TPIU를 통해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JTAG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 외 별도 핀 배정과 커넥터 구현이 필요합니다. ARMDS 통합 ID에 포함되어 있는 스트림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RM 스트림라인은 애플리케이션이 소비하는 CPU 시간과 위치를 파악하는 샘플 기반 프로파일러로 시스템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CPU, GPU 등의 성능 저하 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스레드, 함수, 코드 수준으로 CPU 리소스나 캐시 사용량을 분석하여 코드 최적화가 필요한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은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러로 디버그나 트레이스를 위한 별도의 유닛이 필요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오픈소스 기반의 게이터 데몬으로 커널 모듈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GUI나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기반 프로파일러인 스트림라인은 매우 적은 탐침으로 동작하므로 낮은 성능 저하로 프로세스부터 소스 수준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PU, GPU 하드웨어 성능 카운터나 말리 GPU 이벤트 등 다양한 리소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은 성능 분석을 위한 다양한 뷰를 제공합니다. 타임라인 뷰는 타기 시스템의 성능 지표를 시간 순서별로 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링 데이터, 시스템 이벤트 등을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패스 뷰는 프로세스, 스레드, 함수 등을 계층적으로 샘플링하여 리소스를 얼마나 소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펑션 뷰는 공유 라이브러리와 함수를 나열하여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코드 뷰는 어셈블리와 소스 코드 레벨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뷰는 코드에 추가한 주석 기능을 바탕으로 주석이 적용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는지 확인하거나 주석을 채널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 뷰 중 자주 사용하는 타임라인 뷰와 콜패스, 소스 코드 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뷰는 성능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이미지는 그중 하나인 액티비티 차트에 대한 것으로 시간 축에 따라 특정 리소스나 소요 시간에 대한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액티비티 차트는 기본으로 CPU 액티비티, 캐시, 메모리 리소스 사용, 클럭 주파수 등을 제공하며 사용자 설정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콜패스 뷰와 소스 코드 뷰를 사용하면 프로파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패스 뷰는 샘플된 시간 동안 실행한 프로세스를 트리 구조로 살펴볼 수 있으며 색상으로 구분되는 활동 비율을 이용하여 병목 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목 지점은 소스 코드 뷰를 통해 사용자가 코드 레벨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스 코드 아래에는 정확한 코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서셈블 코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의 에이전트인 게이터 데몬은 리눅스 커널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OS나 베어메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베어메탈 환경에서는 게이터 데몬의 역할을 대신하는 소스 파일 형태의 발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의 스타트업 코드부터 프로파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S의 간섭이 없어 더 정밀하게 다양한 성능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베어메탈 환경에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은 순서로 스트림라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코드를 스트림라인 GUI에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코드에 생성한 모니터링 코드를 삽입하고 컴파일하여 타겟 보드에 올려 실행합니다. 각종 카운터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저장되며 이후 추출한 데이터를 스트림라인 UI에 등록하여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트레이31을 이용한 STM32 MP1 성능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32의 STM32 MP1 적용은 크게 JTAG만 사용한 경우와 ETM 트레이스를 추가로 적용했을 때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JTAG 디버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소스 수정, 컴파일, 다운로드 횟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별도 디버그 코드 구현 없이 개발 소스를 한 줄씩 실행하면서 타겟 동작을 모니터링하거나
함수 호출 관계를 바탕으로 오류 발생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변수나 메모리 값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32는 다양한 조합의 멀티코어 디버깅을 지원합니다. STM32MP1에 내장된 크로스 트리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두 개의 코어텍스 A7 코어와 한 개의 코어텍스 M4 코어를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멀티코어 타겟을 디버깅하는 경우 색깔 혹은 코어 변호를 명시하여 현재 선택한 코어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32는 리눅스, FreeRTOS, RTX 등 50여종 이상의 OS 어웨어를 제공합니다. OS 어웨어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윈도우 작업관리자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OS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이름, 실행 중인 코어, 러닝, 슬립 등 상태 정보나 스택 사용량 외에 모듈, 라이브러리, 메시지 큐, 세마포어 등 OS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버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주소를 사용하는 OS의 경우 가상, 물리 주소 변환 외에 동작 모드에 따른 메모리 접근, 코드 실행 가능 여부, 메모리 특성에 따른 캐시 사용 등 상세한 OS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상화를 사용하는 경우 하이퍼바이저 OS 외에 게스트 OS에 대한 정보도 별도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페리페럴 브라우저는 프로세서 데이터 시트를 트레이32 소프트웨어에 이식해 놓았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타겟 동작 중에 ADC, GPIO 등 주변 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일일이 데이터 시트에서 해당 레지스터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16진수로 변환하여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하드웨어 브링업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32는 ST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MCU와 MPU의 페리페럴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벤치마크 카운터는 ARM 내부 PMU 혹은 DWT를 활용해 타깃 성능 정보를 분석합니다. 확인 가능한 사항은 코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클럭 사이클, 실행 명령 수, 캐시 접근, 캐시 히트 미스 카운트 등입니다. 타깃을 러닝하거나 측정을 원하는 두 지점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하여 실행 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성능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JTAG 혹은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만 있어도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사항은 ETM 트레이서가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칩 내부 저장소인 ETF나 샘플링 기반의 스누퍼, PC 샘플러 등을 활용한 기법은 JTAG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특정 목적에 부합하여 이번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STM32MP1에 내장된 ETM에서 생성한 코드 실행 정보는 TPIU를 통해 칩 외부로 출력하며 트레이32 파워 트레이스는 이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코드 실행 정보를 보여줍니다. 코어에 상관없이 한 창에서 혹은 코어별로 서로 다른 창으로 분리하여 실행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비율로 확대 축소하여 함수 혹은 태스크 실행을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동료에게 공유하거나 비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및 태스크의 소요 시간, 실행 횟수 및 CPU 점유율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총 실행 시간, 최소 최대 실행 시간, 평균 수행 시간, 실행 횟수, CPU 점유율 등이며 필요에 따라 표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행 시간은 총 누적 데이터 혹은 특정 구간에 대해 선택적으로 분석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CPU 사용률을 추정하거나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이름 뒤에 나오는 0과 같은 숫자는 코어 번호를 의미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코어를 구분하지 않고 혹은 코어별로 나누어 분석 가능합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스케줄러에 의해 같은 주기로 특정 태스크 혹은 함수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럽트 등에 의해 호출되는 함수가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가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ETM 트레이스는 시간에 따른 함수 혹은 태스크 실행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위 두 가지를 모두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32의 모든 기능창은 서로 간에 동기화가 되어 있어 요구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위치를 더블클릭하여 문제의 구간에 대한 소프트웨어 동작을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 호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실행 시간 분석도 가능하여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기능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코드 커버리지를 분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ETM은 별도 설정이나 추가 작업 없이 코드 실행 정보를 생성해 주므로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면서 코드 실행 여부를 판정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방법이 별도 코드 삽입이나 모니터 프로그램을 통해 코드 실행 여부를 판별하여 코드 사이즈 혹은 실행 시간 증가가 생기는 데 반해 ETM 트레이스를 이용한 방법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트레이32는 ISO 2626이 DO178 등 기능 안전 관련 툴 퀄리피케이션 서포트 킷을 제공하고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STMicroelectronics는 인공지능, IoT, 보안 등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한 STM32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STM32 MP1은 Cortex-A7 듀얼 코어와 Cortex-M4 코어가 내장된 산업 표준을 만족하는 MPU입니다. STM32는 타깃 설정, 코드 생성이 가능한 STM32 큐브 MX 외에 다양한 개발에 필요한 서드파티 에코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스트림라인은 리눅스 타깃의 게이터 데몬 에이전트를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프로세스, 스레드, 함수, 코드 레벨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는 베어메탈 환경에서는 모니터링 코드를 삽입하여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32는 JTAG 기반의 파워 디버그, ETM 트레이스 기반의 파워 트레이스로 적용할 수 있는 성능 측정의 범위가 다릅니다. ETM 트레이스가 가능한 타깃은 별도 코드 수정이나 모니터 프로그램 실행 없이 디버깅, 성능 분석, 코드 실행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STMicroelectronics의 STM32 MP1에 저희 MDS 테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의 제품 문의나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제 이메일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